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도 한두 달 더 횡보할 때, 이 기간이 정말 지옥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대부분 다 나가세요. 그때부터 4개월 만에 3배가 오른 거거든요. 뭐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끝이겠죠. 네.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종국에는 훨씬 더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은 내가 가지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어딘가에 되면은 내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포칼립스적 상황이 벌쳐지면은 아예 인류의 문명이 끊길 정도의 상황만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냥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네, 그 상황만 아니면 저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가치를 가질 거라 보는데, 대신 사이클 이런 건 다 사라지겠죠. 그냥 당장은 그냥 먹을 거, 그런 게 최대 가치를 가지겠죠. 당장은.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 가격의 과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네, 다 일시적이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10배 오를 거 8배 오르게 만든다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주었을 뿐, 원래 지정학적 요소나 정치적인 요소는 투자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미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뭐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올해 대선이 있겠죠? 네. 대선에서, 아무래도 현 집권당 측이 반암호화폐적인, 네,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집권을 한다면은 뭐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저는 아마 사이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일단 뭐 지정학적으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또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에 휩싸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블랙스완급의 사건들. 근데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금은 내가 쉽게 팔기가 어려워요. 네, 뭐 전쟁 났다고 해서 그게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전쟁 났다고 쉽게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 뉴스 보다가 전쟁 났다는 파보이 딱 떠. 그럼 2초 만에 들어가서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런 거 뜨면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환금성이 너무나 쉽다는 게, 네,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환금성이 크다는 것은 또 어떤 때 보면 장점이거든요. 1년 365일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식 같은 건 팔아도 며칠 있다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바로 뺄 수 있죠. 거기다 지구 반대편으로 몇 초 만에 옮길 수 있죠. 국적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디지털 화폐로서 환금성이 좋다는 건 사실 장점인데, 대신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죠. 단기적으로. 간단해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선은 화폐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은 결국 먹을 거라든지 또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화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만약에 그런 전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먹을 거나 뭐 옷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보존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보존성 있는 화폐가 최고의 화폐가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게 과거 원시 시대처럼 금과 같은 그런 자산이, 그러니까 돈으로 활용하기 좋은, 왜냐하면 파괴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휴대하기 쉽고 보존성이 뛰어나고, 네, 그 다음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쉽고, 네, 이런 화폐의 좋은 화폐의 그 특성을 가진 그런 자산들이 결국 돈처럼 다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있죠. 네, 지금 굉장히 치안도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그냥 뭐 표적이에요. 움직이는 표적. 그쵸. 네. 너무 쉽게 뺏기고,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거 껴안고 자야 돼요. 하지만 비트코인일 경우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디지털 세상에 넣어두고, 뭐 전국에서 다 인터넷이 안 돼도 돼요. 네. 인터넷이 되는 그런 뭐 물품 교환소나 시장, 거기서는 인터넷이 되겠죠. 네. 거기서만 가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국적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냥 다 사라질 정도의 완전한 인류 문명 후퇴 정도 사태가 아니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 금보다도 더 귀한 자산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매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 2, 3년 정도는 가격을 회복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가격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래 모든 자산은 특히 자본주에서는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과거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죠. 네. 술을 금지하면 술값이 오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원래 금지하면 가격이 더 올라요. 대신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암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형성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지금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500억 달러인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아, 최고의 타이밍이죠. 네, 항상 그 투자는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낙관적인 얘기만 할 때가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그 위험한 타이밍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비관적인 타이밍에 나가십니다. 포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할 사람이 던지고 떠나는 순간부터가 다시 상승장이에요. 왜냐면 팔 사람이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 그쵸. 이제 살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도 한두 달 더 횡보할 때. 그때가 정말 하락장입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6개월간 횡보할 때. 그때도 그 두 번째 바닥 구간에서 초기에 전저점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더 했어요. 이때 거의 대부분이 포기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6만 한 8천 달러, 7만 달러에서 한 달간 횡보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고점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5만 달러, 6만 달러 초반에서 앞으로 한두 달 횡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못 견뎌요. 왜냐면 이제는 박스, 그 전에는 박스권의 상단에서 한 달간 횡보를 하는 거고 이제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정말 지옥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특이점 마지막 가장 어두운 구간인데 이때 이제 대부분 다 나가세요. 작년 그 6개월 횡보장의 그 마지막 그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던 기간에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4개월 만에 3배가 오른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5만 달러 한 번 더 내려가는 찐바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한두 달 횡보가 더 돼요. 그러면은 찐바닥까지 확인하고 5만 달러 막 6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낮은 가격에서 한 달을 넘게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올라서 그것도 한참 올라서 사람들이 다 뉴스에 나오고 할 때 사요. 그게 슬프지만 지금 또 일어날 일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으면서도 아마 비웃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나올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그런 전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극극극 소수예요. 아주 타고난 소수의 트레이더들 뿐. 그런 트레이더면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 아주 좋은 매도 타이밍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두 세 달 잡고 그냥 분할 매수, 매일 똑같은.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일절 신경 안 써요. 매일 똑같은 양 분할 매수로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나와서 고점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분할 매도 해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너무 쉬운 걸 말해봐야 어차피 요즘처럼 행보 계속되면은 욕하고 떠나요. 욕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나 유튜브를 한 겁니다. 저는 어차피 90%의 분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투자를 못할 거란 걸 알아요. 근데 10%의 분들은 그 책이나 제가 했던 영상 말을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 10%의 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고 암호화폐 쪽에 전혀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길게는 세 달 정도 잡고 그냥 매일 똑같은 양을 사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비트코인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알트코인도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대신 알트코인은 절대 집중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뭐 시가총액 2, 3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결국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 알트가 얼터너티브잖아요. 대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안이라는 말 나온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대안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이란 건데, 다만 현재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는 그 별도의 영역을 인정해줘서 아예 새로운 뭐 카테고리로 본다고 하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얼터너티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과 비비트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이더리움 선물 ETF 런칭 때처럼 막상 거래를 시작했더니 자금이 안 들어와. 그럼 오히려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오르겠죠. 근데 그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이더리움 ETF가 약간 그 안 꼽는 찐빵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더리움 투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패시브 인컴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일반적으로 한 4% 정도 그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대략 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그런 패시브 인컴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더리움에. 근데 ETF는 스테이킹을 뺐어요. 증권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매력이 제거된 ETF예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이더리움 ETF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솔라나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자산운용사가 ETF를 막 신청한 수준인데 뭐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나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 최후반에 알트코인 불장에 한번 불을 붙이는 기름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